자, 네가 쓴게 네. 10번에 그 사실은 이거 어떻게 썼냐면 더 트루요. 더 팩트인데 더 트루라고 썼잖아. 네, 이해가 안 그것도 맞기는 해. 우기면 왜 맞을까? 돼요. 왜냐면 트루가 사실이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아니, 진실이잖아요, 트루가. 이건 얘가 주어란 말이야. 그 사실은 나를 만들었다. 이게 주어란 말이야. 네. 주어인데 형용사가 주어가 돼? 근데 앞에 더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더 플러스 형사 되면 추상명사가 되지. 네. 이거 갖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는데. 네가 이거 알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알고 한 거지? 네, 알았어. 그럼 느낌으로 그렇게 할게. 했어요. 여기 대시 위치로 바뀌냐 못 바뀌냐? The fact that I could mess up 뭐 뒤에 나오는데 안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안 시험 돼요. 나오는 거니까. 바뀌면 안 된다. 네. 여기 대시를 갖다 뭐라 그래? 동격이 더 맞습니다. 동격 접속사다. 네. 동격 접속사는 생략은 될수 있지만 데이터 위치로 바뀌면 안 된다. 네. 알아둬.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없었지? 네. It was the teacher였지, 이거 문장이. 네. It was the teacher. 그 다음에 대수로 썼냐 아니면 후로 썼냐? 이거 후로 바뀔 수 있니? 후모로 바뀔 수 있니? 후로 바뀔 수 있지. 왜? 네, 왜냐면 주어가 뒤에 다시 없어서. 얘기할게. 여기 that 대신에 후랑 whom 이거 바뀔 수 있는데 후랑 whom 중에 뭐야? 후면 안 돼? 목적일 때 정확히 얘기해. 무슨 얘기야? 후면 왜안 돼? 안 되는 게 맞는데 꿈은 목적어가 없을 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디에? 뒤에 문장이요. 뒷문장이야.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후면. 알겠지? 그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무슨 격? 주격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잘 썼거든. His voice is loud가 크다인데 twice as loud as mine 이거였지. 그지? 네. 이거였는데 이거 비교급으로 바꿔봐. 이건 동등 비교고 비교급으로 바꿔봐. 너무 쉬운 거야. 훨씬 쉬운 거야 이게. His voice is twice as loud를 비교급으로 어떻게 바꿔? 당연히 라우더 된 louder, 된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니네가 알아서 이걸 바꿔봐. 바꿔보고 1번 같은 경우는 니네가 쓴게몇 형식이야? 5형식으로 쓴 거지. think, a, p. 비절에 못쓴 거야? 형용사. 이거 네. 3형식으로 바꿔봐.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a, b를 쓴 거고 그냥 3형식으로. 나는 생각한다, 뭐뭐라고. I think the 아니, 이게 잠깐만 나와야지. mess 뭐뭐라고라는 표현 영어 하나밖에 없어. 나는 생각한다, 그가 천재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지. 어? 아니, think 썼어요. 뭐라고요? 야, as 이게, 그래. 다음부터 내가 이제 네. 질문할 때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미리 오늘은 뭐 이거 샘플 올리기도 올리는데